이국주 씨 아시죠? 이국주 씨가 이 차량을 가지고 이제 캠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방송 잘 보고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차량 캠핑카로 나오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여기는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캠핑카에서 다양한 가격대 그리고 다양한 구성들을 찾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가격선이 만들어지고 1000에서 한 2000 사이에 가장 합리적인 세미 캠핑카를 찾으시게 됩니다. 그때 그 가격층을 선호하시고 1000만원 후반대, 2000만원 초반대 또는 2000만원 중반대의 풀옵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어떨까 생각이 돼서 대전에 홍카맨을 놓았습니다. 홍카맨 캠핑카는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세미 캠핑카의 다양한 변천 과정을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그러한 점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영상에서 보여주는 색감과 이런 범위가 아무래도 저희가 장비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은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퀄리티를 그대로 보여주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어쨌든 얘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 거라 생각이 돼서 세미 캠핑카 3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고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타시던 차량이 있어요. 근데 캠핑카를 생각하신다면 스타렉스 중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 스타렉스를 중고를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가격 대비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인정하시죠? 이 큰 공간을 효율성 있게 사용할 때는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렉스가 인기 많은 거예요. 여기 있는 3종 이 차량들은요, 중고차에서 거듭이 났고 이 차량은 중고차지만 거의 신품급의 풀옵션을 갖고 있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팝업의 스타일,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앞들림, 뒤들림 이런 범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점적인 부분들을 지금부터 계산해서 한번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총알의 사정에 맞게끔 차량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전체적인 스케치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와 보시죠. 사이드 스텝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의 형태는 모던합니다. 하지만 얘는 도어 트림부터가 완전 풀옵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층 팝업도 있고 어닝도 있습니다. 어닝은 전자동 어닝이 되겠습니다. 버튼 하나로 열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 어닝등도 있고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리모컨을 작동한 게 있었어요. 바로 그런 식으로 탄생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도어 트림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도어 트림은요, 정말 제가 방송을 한 표현을 많이 했더니 다른 타 방송에서도 따라 하시는데 달인분이 제작을 하신 겁니다. 인건비도 상당하고 도어 트림을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 과정도 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퀄리티를 보여드리면요, 방수예요. 원단 자체도 방수고 여기에 직조, 그러니까 이 패턴이라고 전문가분들은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패턴 자체가 오랜 시간 봐도 질리지 않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맞습니다. 명품 가방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도어 트림의 느낌이 시트의 느낌하고 종속이 돼야 돼요. 시트 느낌도 한번 보시면요. 자, 그리고 캠핑카의 메인 공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요. 자, 한번 보시죠. 일반적으로 홍카맨 스타일은 맞습니다. 모던하면서도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게끔 들어가게끔 제작됐다는 거죠. 한 가지 없는 게 있다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은 이동식을 채택을 하셔야 되고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캠핑을 하시면 되겠죠. 주 목적성은 바로 차박입니다. 차박의 형태를 가장 편안하게 이룰 수 있게끔 베스트 차박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수전의 형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조리와 뭐 요리의 어떤 시스템을 하나의 키친박스로 안고 감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세미 캠핑카의 그런 모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보면요, 뒤에도 개방을 했습니다. 우천시에도 뭐 비가 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팝업 테스트는 그런 거 테스트하고 나가기 때문에 가끔 유명한 제조사에서 생산한 자동차 브랜드들이 더 위험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엉덩이 구조를 한번 보면요, 기본적인 쿠션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용을 하셔서 여기는 테이블이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미끌림 방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미끄럽진 않습니다. 여기를 들어서 수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살짝만 올리면 가볍게 유압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압 쇼바가 있습니다. 물론 얘를 빼서
대형 수납 공간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배출구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거지만 공기 구멍이 있고, 이런 공기를 이제 순환을 시키면서 나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닫아볼게. 다시 내려볼게요. 내장재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내장재의 어떤 패턴도 다 수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내장재 수공은 솔직히 개인이 따라하기 힘들고, 이러한 범위에서 오래도록 작업하신 분이 가능한 역할이 되겠죠. 자, 이쪽을 또 보시면요, 기존 순정 도어 손잡이를 살려주셨고, 등도 있습니다. 등의 스위치는 뭐 따로 여기 별도로 있고. 자, 이런 마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비자한테는. 자, 그리고 실내에 대한 구성은 일반적으로 보셨던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은 없으실 거예요. 수로 공간이 있습니다. 이 수로 공간을 그대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캠핑을 누르시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메인 전기 컨트롤러,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보셨고, 이제 뭐 2층 팝업을 올리거나 그거는 자세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옆에 차량은 또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량도 도어 트림이 많이 투자를 한 차량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그죠? 방금 보셨던 차량하고 비교를 해도 퀄리티는 그대로 살아있고, 뭐 조수석, 운전석, 시트도 다 고급 퀄리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개방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가죽 색깔 좀 틀리죠? 얘도 트렁크를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두 가지만 보셨을 때 얘는 약간 연한 초콜릿 컬러, 연한 브라운 컬러,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밝은 브라운이라고 해야겠죠? 베이지 브라운이 맞을 것 같아요. 김PD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톤의 컬러를 고르시면서 이렇게 샘플 차량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가격이 싸면 쌀수록,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불편한 것도 사실 맞아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그동안 많은 차량들을 봤고, 홍카맨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범위에서 합리적인 부분을 찾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장의 컬러는요, 동일하게 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천장이 어두워지면 약간 다크하고 좀 어두운 느낌이 받는 건 사실이에요. 자, 수로 공간도 그대로 종속이 되고, 2층 팝업의 차이점만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사이드 스텝 괜찮은 것 같죠? 스타일 좋아요. 그리고 도어 트림만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홈카멘에서 이 플랫폼을 잘 유지해서 종속해서 사용한다는 느낌이 좀 받아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중고에서 이렇게 거듭이 난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좀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다고 생각이 돼요. 괜찮은 차량이고,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스타렉스 차량이 의외로 이 도어가 좀 무겁습니다. 얘는 대리석이 또 틀리네요. 지금 3종을 보니까 이 대리석에 또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네요. 얘는 팝업이 없는 차량입니다. 없는 차량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위에는 태양열만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열을 또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볍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섬세하게 제품의 특징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전압에 대한 것도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실내에서 영화도 보면서 한번 내용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상 가도록 할게요.